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인도의 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돌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돌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깨닫게 될 때에 성경 66권에 행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요, 오늘 이제 본문 보면은 많은 목회자님들이 여기 본문 많이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 12절 가지고 이래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생각 조심하라 해가지고 이걸 또 교만이다 붙여. 어? 그래가지고 선질로 생각하지 말래. 넘어질까 조심하라 해가지고 항상 조심하라고 한다고. 그런 말씀이 아니오. 절대 아니에요. 틀린 말은 또 아니야. 왜냐하면은 지금은요 은혜 시달에서 아무거나 붙여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오. 아무 말 해도 다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야. 근데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절대 여기는 구속사로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 오늘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왜 갑자기 돌변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동일하신 마음 갖고 동일하게 하는 줄 알아. 그건 맞아. 그런데 무슨 때가 됐을 때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 무섭게 돼. 갑자기 휘초리가 아니야. 막 죽여버려 그냥 막. 요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건을 모르면 재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뜻을 전혀 몰라요. 맨날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하고 2000년 전에 그냥 십자가 그냥 복음만 갖고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하니까 사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선악을 분별을 못 해버려. 무서운 소리예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한 것이 은혜 복음이, 은혜 복음이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거든. 좀 있으면은 이 선한 것이 어떻게 바뀔까. 때가 착 찼을 때 악으로 바뀌어버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들이서 뭐하고 똑같냐면요.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 항상. 이미 보여주셨어. 율법은 어디까지야? 누가 보면 16장, 16절에 보면 율법은 세례요한 때까지 다 이래버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 때를 딱 가르쳐, 카이로스. 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래. 가라사대 때가 찼고, 이때가 절기를 가르쳐, 카이로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래버려. 자, 회개가 뭐냐면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는 자범죄가 절대 아니야. 복음을 믿는 게 회개야.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으니까 뭐요? 복음을 믿은 게 회개고 회개가 복음 믿은 거야. 율법에서 복음 넘어온 거야. 이때부터 못 넘어오면 어떻게 되려고? 율법이 뭐로 바뀌어버려? 갑자기 선하던 것이 이게 발목 잡아버리는 거. 이거를 고백한 게 로마서 7장 내용이에요. 이래 율법이 선한데 큰일 날 뻔했다는 거야. 도리어 나를 갖다 생명으로 인도할 그 율법이 법, 하나님이 법이 나를 도리어 사망으로 인도해 줄 줄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 고백하는 게 로마서 7장 내용이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게 돌변한다니까 갑자기.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선줄로 너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또 이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 어디냐면 보세요. 선주를 생각하는 게 뭔가 보여드리려고 그래. 마태복음 3장 보세요. 3장.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 없어. 근데 한 절씩밖에 없어. 중요한 거는 몇 절? 두 절도 아니요. 8절 보세요. 8절. 8절. 9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도 회개 나왔어? 회개가 뭘 하겠어? 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복음을 가리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야. 맺고, 어떻게 하라고? 속으로 뭐라고 하지 말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래. 아브라함 조상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초야, 시초. 유대인들에게. 이게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처음으로 나와. 이래. 하나님 이래요. 야, 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해버려? 아브라함이 이 소리를 하나님 말씀 듣고 믿었다고 해.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처음으로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의가 디카이 오시네를 다 넣었어. 아멘? 아브라함도 뭐 가지고 구원받았어? 믿음. 믿어서 구원받은, 뭘 믿은 거야?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너를 통해 온다니까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칭호를 그때 처음으로 부여해줘요. 이거를 로마서 4장 이런데 뭐 이래.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유대인들 이래버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 자손은 어떻게 하냐면 할례인을 딱 쳐버렸어. 난지 8일째. 이거는 뭐냐면 천국가는 펴요. 아멘? 아멘. 이게 우리로 말하면은 시민권이야. 빌립보서 3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시민권 받았다 이래버려. 아멘. 시민권 받은 거야. 근데 구약시대는 할례 여기다 치고 여기야 밑에야.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성령의인을 심장에다 쳐. 근데 재림때는 이마에다 쳐. 이마가 미간 사이로 나와. 원어 들어가면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러는 거야. 네가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는 뜻은 뭔 뜻이냐면은 나는 구원 받았다 이거야. 율법 안에 안주하고 있는 율법 시대는 끝난다는 거야. 조금 있으면 이러는 거야. 세례가 뭐냐면은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오네. 율법에 종교 지도자들이 오는데 안 받고 멍하니 있는 거야. 이걸 뭐냐면은 나는 율법을 고수하겠다는 소리야. 율법 안에 안주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선질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절대로 절대로 지옥 안 떨어질 줄 알았어. 근데 뭐라고 해요? 새로운 독사 새끼들아 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3절 가면 독사 새끼들이라고 안 해버려. 거기는 뱀들아 독사 새끼라고 하나? 독사 새끼 하나. 거기도 그래. 그리고 성도한테는요 13절에 보면 이래. 지옥 자식이라고 해요. 23장 15절에 보면 지옥자식인데 거기 보면 이래요. 교인 하나를 붙여줬더니 너보다도 지옥자식 만들었구나 이래버려요. 교인이란 단어가 원어 들어가야 돼. 원어 유대교로 나와. 유대교인. 그러니까 율법 안에 안주시켰다는 거야. 그걸 너도 천국 못 들어가고 너도 안 들어가고 너보다 지옥자식이라고 해버려. 보니까 성도들 봐줘 안 봐줘? 안 봐줘. 돌변한다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예수님이 차라리 안 오셨으면 아무 문제 없어. 율법으로 계속 구원 받는 거야. 그래서 죽어서 얼로 들어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거야. 어서 이게 쓰 구약 성도들이 죽어 들어가는데 따로 있고 신약 성도 들어가는데 따로 있고 재림 때 들어가는 따로 있어. 죽어서 얼로 가는지도 몰라. 알아 환자냐. 무조건 천국 가재. 아직 천국 시작도 안 됐어.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낙원 들어가 있어. 지옥도 간 사람 한 명도 없어. 음부 들어가 있어. 부활해야만이 천국 들어가고 부활해야만이 지옥 들어가는 거. 부활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고. 그걸 안식이다 그러는 거야. 안식이다.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 교만기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야. 여기서 구속사 얘기하자는 거예요. 구속사. 성경은 전체가 뭐예요? 구원론으로 다 구원하기 위해서 했다고 해버려.
요한복음 20장인가? 32절에서 33절 보면 거기에 보면 나와요. 성경의 기록 목적 구원이다 이래 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구원론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은혜를 보던가 말던가 해야 돼. 구속사는 모르고 은혜만 전해버리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엄청 많다니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자 아니 선지로 생각하는 거를 이제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거야. 우리한테 이러는 거. 주님 오실 때 분명히 요한계시록 가야 또 일곱 교회 가야 회개 소리가 그때 나와. 회개하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 옮겨버린대.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체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대. 이게 칼빈 가지고 될 일이 아니오. 왜?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전인 누냐? 맞기는 맞아. 지금 신약시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한번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받아. 근데 그게 좀 있으면 시효가 만료된단 말이오. 구약이 세례요한 때까지듯이 신약은 이방인의 때차기까지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를 또 쓰고 있어. 이 카이로스는 단어 무섭다고 했죠. 절기를 쓰고 있어. 그게 나팔절기요. 그때까지만이야. 그 후로는 어떻게 돼버려? 이때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때. 아멘? 그러니까 영구원에서 육체구원으로 믿음이 못 넘어가면은 2000년 전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으로 말하면은 은혜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을 못 넘어가면은 인으로 말하면은 성령에 인해서 하나님의 인으로 영으로 말하면 성령의 그리스도 영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피로 말하면은 예수의 피에서 어린 양의 피로 못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성도들한테는 마태복음 25장 보면 이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영벌로 들어가라 해버려. 그건 성도한테 하는 거야. 2000년 전하고 똑같아요. 지옥 자식이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영벌로 지옥체의 1호 입성자로 싹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문제 엄청 많아요. 지옥 들어가는 것도 순서가 있어. 순서가 1차 2차 있다니까. 그냥 이래버려. 그냥 지옥 한 번에 퉁쳐버려. 이런 성경이 보이나?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 가면은 첫째 거의 산채로 집어넣어버려요. 지옥제 일업성자 거기 나와. 산채로라는 단어가 존테스라는 헬라를 쓰는데 이 존테스라는 단어는요 몸이 그대로 죽음 맛보자고 변화받아가지고 바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무서운 사건인 거야. 변화체로 집어넣어.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가야 죽어있던 자들 음부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려요? 부활체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뭐 부활체라고 하는 거야. 죽은 자 다시 살려. 이게 2차 입성자들이야. 그러니까 지옥도 변화체로 들어가는 게 있고 부활체로 들어가는 거 있고. 아멘? 부활, 의인 부활도 마찬가지요. 변화체가 있고 부활체가 있어. 똥을 좀 못 갈아가지고 한 번에 툭 쳐버리네. 진짜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몰라. 사실은요 이런 사건은요 우리 그 교육하는 일반 학문에다가 비유한다면 유치원에 입학하자마자 목사님이 알려줘야 돼. 그게 결론인데 결론부터 얘기해주고 나서 뭐 얘기라든가 말든가 해야지. 근데 결론이 뭔지를 몰라. 부활체가 뭔지도 모르고 뭐 변화체가 뭔지도 모르고 욕하자는 게 아니야. 현실 얘기하는 거요.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잘났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 그래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가능. 우리한테 적용시키면은요 당연히 영혼 구원 받아가지고 이미디미대로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를 선질로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에 영혼 구원 받은 이 믿음이대로 주님 만날 수 있다면 성경 씻어내버려야 돼. 어디? 마태복음 24장 25장 씻어내. 왜? 기름 준비하라고 하거든. 또 예배하라고 하거든. 때에 따라 양식 나눠주라고 하거든. 이게 씻어내버려야 돼. 마가복음 13장도 씻어내버려야 돼. 누가복음 21장 12장도 13장 다 씻어내버려야 돼. 왜? 거기다 뭘 준비하라고 자꾸만 옷 준비하라고. 요한계시록도요 몽창 찢어서 버려야 돼.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면 뭘 거기서 뭐 준비하라고 한 다음에 뭐 촛대를 옮기니 뭐 생명책에서 흐려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왜 하시냐고. 아, 그러면 안 그래요. 뭔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주님 이 믿음이 영혼 구원 받음이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날 수 있다면 2000년 전에도 그대로 율법 가지고 만났어야 돼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모세 때도 마찬가지야. 아, 예. 모세 때도 홍해 건너가지고 얼루 바로 들어가야 돼. 요단강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요단강 아니 빼면 저는 이거 요단강밖에 몰라.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거 가나안 땅. 아, 근데 이게 물줄기가 두 군데가 있단 말이야. 이게 홍해는 초림 예수님이고 이쪽은 재림 예수님이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바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하나님한테다 독사 새끼로 다 해버리고 그걸 좀 있으면 제가 보여드려요. 돌변하는 사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해가지고 또 목사님들 이런다. 시험 들었대. 성도 들어오면 아 성도님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 다 열어주셨습니다. 힘내세요. 버티기세요 한다고. 틀린 말은 아닌데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할 길이라는 단어가요 에크바시라는 헬라를 쓰는데 성경 두 군데밖에 없어. 그걸 보여드려. 뭔 사건을 하냐. 히브리서 이제 13장 가야 돼.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에크바신이란 단어 써. 자, 7절 보세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너희의 행실에 종말을 주의해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리. 종말이란 단어가 바로 에크바신 똑같은 단어야. 66권 중에서 두 군데밖에 없어. 어? 그러니까 아까 피할 길이나 종말이나 똑같은 단어인데 사실은 종말 때 말세 때 벌어지는 뭔가 지금 있는 거야. 아, 다 나오는데 여기 이거요 종말을 주의해서 보래. 종말이 뭐냐면요 딴 게 죽는 게 종말이 아니야. 성경의 종말은 예수님 오시는 사건이 종말인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은 구약 끝에 구약 종말에 초림하셨단 말이에요. 신약 끝에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원래 종교개혁도 루터가 한 게 아니오. 그 종교 제가 제 눈으로 보면은 종교 갱신한 거예요. 갱신 비슷한 거. 개혁은 완전히 그냥 새 질서로 바뀌는 거 뭐 개혁이라고 하는 거야. 아멘? 예수님 오셔야 개혁되게 돼 있어요. 오셔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뭔 단어가 나오냐면 이래요. 율법의 피제사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은 것이다 이래버려. 때가 또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 이게 네. 하, 절기 모르고 성경 해석하지 말라겠지. 66권 중에서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 그게 개혁되면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한다니까 이때가 종말이라는 거야. 종말. 네. 아멘? 이때 피할 길을 어떻게 찾으냐.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에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거기서 믿음을 본받으라겠어. 믿음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다음에 근데 7절은 보내버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아 오늘 큰일 났네 내가 왜 자꾸 목사님들을 자꾸 그러지. 왜냐 너무 깎아내서 그래. 나도 하기 싫어. 뭐 자 8절 보세요. 8절만 다 써먹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어쩌저쩌고 하면서 좋은 말 갖다 세러 붙여버려. 사람 환장해버려. 이게 그 소리가 아니야.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과거 오늘이나 현재 영원토록 미래 이렇게 구분해 봐야 돼. 이게 구약 신약 재림에 동일하게 이 믿음의 원리를 돌리시고 계시다는 거야. 이 깊은 뜻을 알란가 모르겠네. 이거를 모르게 되면요 뭔 사건이 벌어지냐 뭐 구절 같은 사건이 나오는 거 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다른 교훈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단한테도 혹 하고 여기 가서 혹 저기 가서 혹 이래 버린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제가 멋있는 말을 갖던지 붙여볼게. 이러는 거예요. 과거 사건을 들춰내가지고 현재를 본 다음에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다시 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 구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살펴본 다음에 현재 우리한테 갖다 맞춘 다음에 이 동일한 원리를 재림 때 것까지 보자는 거야. 아멘. 내가 봐도 멋있어. 내가 진짜 멋있어. 아닌가? 그래서 전도서요 3장 15절 가봐. 그게 구속의 원리가 나와.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 아, 내가 봐도 진짜 똑소리나. 15절 이제 교만기가 또 올라오네. 아, 내가 이 교만기 때문에. 자, 15절 보세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냐. 이게 엄청난 장절인가.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래요. 이제 있는 거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제를 갖다가 신약으로 보는 거예요. 옛적은 구약으로 보고 장래 거는 요한계시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갖다 새로 맞춰보는 거야. 이런 데다 맞추는 거예요. 이런 데다 이러는 거 보세요. 신약에 있는 것이 구약에 있었고 요한계시록에 있을 것도 구약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느니라. 다 보여줬다는 거야. 이게 있어요. 과거 사건에서 찾아내지 않으면은 전부 다 헛방치게 돼 있어.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 주님 오신다고 해. 그걸 봤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자세히 찍어놔버려. 광야 1세대 백성 통해서 한번 보여주고 2세대 백성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줘. 그런 다음에 그 원리대로 초림에 딱 오셨어. 그래가지고요 이래요.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모세 때 내가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니네들 이 원리를 모르고 나면은 모세가 너희들을 고사할 것이다 이래버려. 이게 뭔 뜻이냐고 잘 들어보세요. 아까 거로 다시 2000년으로 돌아갈게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율법에서 복음으로 못 넘어가면은 누가 고소하는 거야? 율법에서 복음을 고소해 버리는 거야. 아, 자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을 안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율법에서 고소하는 거야. 고소. 뭔 뜻인지 알란가 모르겠네. 우리한테 이런 거요. 자 영구원 받은 이 믿음 그대로 주님 만나려고 하면 영구원이 이 믿음이 나를 갖다 사로잡아 버린다니까 그 소리야. 그걸 내가 보여드려 직접.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하도 깎아보니까 이 말씀 하셔서 요한복음 5장 가봐요.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 이는 그가 내게서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 것은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무슨 말이냐. 모세는 여기서 보면요 율법의 시초자라고 볼 수 있어. 기죠? 예수님은 여기서 복음을 가리키는 거야. 근데 율법에서 이 안 넘어오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지 않았느냐. 아까 요 본문 있죠 고린도서 10장 거기 보면 뭐라게 말세를 만난 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 보여줬다는 거야. 경계로 모형으로 원어 들어가면요 형상으로 각인 찍는 걸로 나와 있어. 미리 다 본떠서 보여줬다는 소리요. 이거를 못 깨달고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런 거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고 한 거야. 율법이 너희를 사로잡을 거라고 하는 거야. 니네들이 그 믿고 있는 게 일이 우리한테 금방 벌어진다니까.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광야 1세대 백성들과 광야 2세대 백성들과 초림 때 사건만 제가 이제 얼렁얼렁 전하고 재림 때 벌어질 일을 하나님이 돌변하는 장면을 보여드려. 자, 아이씨 이거 좀 사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아깝다. 내가 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아까워. 이거 왜냐면 나 혼자만 알고 싶어. 그래가지고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데 그래도 해야지. 민수기 10장 보세요.
이게 아무 때나 그러는 게 아니야. 민수기 10장 보세요. 10장 11절 보세요.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검하게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람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걸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있어요. 2년 2월 20일 날은 뭐냐면 출애굽 연도야. 출애굽 2년이면요. 이게 출애굽 언제 있어? 1월 15일 날. 15일 날이야. 무교절 날 했다고 딱 나와버려. 이게 절기 모르고는 성경 해석하려고 내가 오죽하면 하지 마라고 그래. 이러는 거. 그러니까 1월 15일이라도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1년 5일 지난 거야. 만 1년 지났는 날. 날짜가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단어들이야. 이때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을 해버려. 요 날짜까지는 다 봐줘. 이래 보세요. 매출액이 달라면 매출액이 다 줘. 야, 원망을 하면 원망 소리 다 들어줘. 그래. 이렇게. 다 들어. 우리로 말하면 신약시대예요, 지금. 다 봐줘. 근데, 이날이요. 딱 출발하는 날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이날이 어떻게 되냐면요, 시내 광야에서 다 받은 거야. 법궤 받았어, 제사법 받았어, 20세 이상 계속 딱 한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거야. 이날 출발하면서 갑자기요 똑같은 매출인데 봐봐, 어디 보냐면 11장 보세요. 11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은 기부와 핫다와라 해가지고 매출하기 이제 집에서 읽어보세요. 여기서는 죽을 사나서 어떻게 나와? 다 죽여버려. 원망한 것도. 그리고 특히 11장 1절도 보면요, 12지파가 쭉 출발을 하는데 맨 뒤 지파가 단지파야. 원래 단지파는요 저기요 마귀지파로 가버려. 여기서 원망하는 말이 나가지고 앞에 하니까 불로 쐬라 그냥 죽이는 사건들이 여기부터 벌어지는 거요. 여기부터 뭐냐면은 장성한 믿음 가진 자로 보는 거요. 광야 1세대 백성들한테. 아멘. 여기서 이제 잘못하는 순간에 안 봐줘. 하나님께서 절대 안 봐준다니까. 장성한 자로 갑자기 뭐 해버려? 돌변해버려. 그 다음에 이제 광야 2세대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돌변하시느냐. 모압 평지에 딱 도착해요. 그날의 믿을 며칠이냐? 출애굽 40년 11월 1일 날에 그러나서 70일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11월 1일 날 모압 평지에 도착하자마자부터 이제 생매척에서 막 흐려버린다고 해버려. 갑자기 그래. 갑자기 날짜 보여줘. 바빠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70일 사이에 뭔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모압 땅에서 다 도착해서 설교 한 판 하는 게 신명기야. 그게 거기서 그래놓고 30일 동안 애곡하는 게 70일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모세가 한 40일 정도 많이 살아야 거기서 40일 더 살고서 죽어. 그 죽는 이유는 이래. 또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돌변해. 자, 출애굽에 보면은 반석에서 물 내달라고 하면 다 내줘.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해버려? 명하라고 해버려. 그랬더니 쉐러버려. 근데 반석 이름이 서로 달라요. 히브리어더라. 이쪽은 주로, 이쪽은 셀레라는 단어. 똑같은 반석인데 이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가리키는데 이쪽에는 이제 장성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야. 복음을 요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래요. 모세가 어떻게 해버려? 지팡이로 쳐서 버려. 물내. 근데 물은 내는데 못 들어간다 이래버려. 왜? 쳐서. 근데 성경이 3000% 빠지게 한 거예요. 쳐서 못 들어간 게 절대 아니여. 봐봐요. 막대기질 해가지고 못 들어갔으면 언제 그 죽었어야 되냐면 십계명 가서 돌판 깨부실 때 그때 죽여버렸어야 돼. 능지 처참을 했어야 돼. 아, 십계명 같아. 쉐러버렸는데. 근데 원래 첫 것은 성경에 보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둘째 거 세우려고 하는 거야. 초림도 마찬가지. 좀 있으면 이제 끝나요. 재림 거 세우려고 하는 거야. 첫 언약은 다 이게
사라져가게 돼 있어요. 새 언약이 좀 있으면 튀가 나와 버려. 새 언약 나고 좀 있으면 또 돌변해 버려. 자, 이럽니다. 사실은 이 지팡이 갖고 뭐 하던 거야? 바로 왕 앞에서 물이 피득했던 거고, 홍해를 건널 때 동풍바람 내고 갈랐던 거야. 이거는 율법이야, 아멘? 율법 가지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걸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이 3000% 빠지려고 다 가려놔버렸어. 근데 이게 그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못 보면은요, 전부 다 해석이 안 돼가지고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모세가 뭐 이거 쳐서 못 들어갔다. 아이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게 말이 돼. 이거 그동안 40년 동안 시간 써먹고 그거 한번 쳤다고 칠 거 미리 다 알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거 쳤다고 너 못 들어가고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이냐고. 마귀도 그 정도면 봐주겠다. 그게 아니요. 이 지팡이는 율법 상징인 거야. 복음 상징이 뭐냐면 그 바로 17장에 나오고 민수기 보면 나와요. 민수기는 쌍난 지팡이 갖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단강 건널 때 법궤에다 쌍난 지팡이가 무슨 꽃이 피어? 살구꽃이요. 뭐냐면은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꽃피는 게 살구꽃이었어. 그게 부활 상징하는 거야. 이 신앙을 가지고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1일 날 출애굽 40년 11월 1일 날 광야 2세대 백성들한테 갑자기 돌변해 버리면서 생명체에서 이름도 지워버린다고요. 신명기죠. 29장 가면은. 아멘?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해 버려. 그 다음에 이제 초림 때도 자 세례요한 때까지는요 봐줘 뭐라고 안 해. 근데 갑자기 세례요한 때가 찾아마자 시작도 하기 전에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독사사 죽더라 이래버려. 임박한 진도를 피하겠느냐. 여기서 독사 소리가 나오는 거로.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뭐라 그래. 독사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못 피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누구 자식이었었어? 하나님 자식, 아브라함 자식이었어. 할례인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천국 들어가는 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변하신다니까. 원래요, 개혁할 때는 돌변하는 거야. 개혁할 때. 카이로스 때. 그럼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돌변하느냐 보여드려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그 때가 카이로스 쓰고 있고,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온다. 이게 뭐냐면은 신약시대에 죽어서 낙원 들어가는 숫자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딱 차. 이게 뭐냐? 죽어서 낙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낙원 들어가는 숫자가 다 차는 순간에 신약시대가 끝나게 돼 있어. 이때부터 이제 못 들어가는 사람 보고 이 은혜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 보고 뭐라 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666 받았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666은 안 믿는 사람들 쳐 안 쳐? 요한복음 3장 18절 봐봐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않은 자 벌써 심판받았다고 해버려. 가라지들한테 뭐라 쳐? 추수 때 뭐라 해요? 가라지한테 뭐라 해요? 가만두어라 이러는 거야. 가만두어라. 요한계시록 11장 1절 보면 이래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청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청전방 마당 가라지를 가르켜. 그러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믿는 자야 안 믿는 자들이야? 믿는 자들 상대로 다 하는 거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면은 교회부터 심판해 버린다 그래요. 에스겔서 9장 보면은 성전 앞에 있는 장로 지도자들부터 그냥 다 그냥 심판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변한다니까. 언제?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복음으로 못 넘어간 거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악한 종이래 그래. 악한 종. 악한 종이 잘못한 거 뭐 있어? 마태복음 24장에 48절에서 51절 사이에 보면 이래. 악한 종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이래.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만 했대. 안 온다고도 안 했어. 더디 오리라게. 근데 더디라는 단어가요. 크로노스 쓰고 있어. 크로노스 단어. 크로노스에서 나온 단어야. 크로노스가 뭐냐면 먼 시간대야. 세세토록 할 때.
영원토록 할 때 그게 크로스야. 카이로스는 절기를 가리키고. 그런데 이래요. 그 바로 우이젤에서는 이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에 따라 양식 나눠준대. 이 때가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 그러면 이래요. 내가 올 때 이 종들을 보면 나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해. 그게 왕권이야. 예수 왕권. 그거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쪽은 어디로 가느냐. 반대쪽은 악한 종은 의식하는 자에 받는 율. 의식하는 자를 2000년 전에 뭐라 그래요? 독사 새끼들을 했다고.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존테스란 단어에 당한 사람들이야. 지옥의 1호 입성자들이 들어간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는 게, 아, 구원 내가 받았었는데, 목사였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게, 그 천국이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 우리는 천국 그러면 딱 하나밖에 몰라. 뭐밖에? 죽어 간대 뺀다. 천국이요, 성경에 보면 이래. 하나님 나라 보여달라니까 어디 있다고? 네 안에 있다고 해버려. 그리고 믿는 자들한테는 이래버려. 너 시민권 받았다 해버려. 시민권 받은 게 내 안에 뭐가 된 거야? 천국이 된 거야. 그리고 천년왕국 보고도요, 천년왕국이라고 해버려. 아, 저 천국이라고도 해버려. 죽어서 가는 것도, 아브라함 품도 천국이라고 해버리고, 또 진짜 천국도 천국이라고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천국을 가리키는지, 내 안에 천국을 가리키는지, 죽어서 가는 낙원을 가리키는지, 이게 분별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지금요, 이제 주님 오시게 되면 지금은 괜찮아. 그래서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제 금방 마칠 거야.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666 표에게 쭉 해. 거기 보면 이래. 누구든지 이래버려. 누구든지 성도 포함돼 안 돼. 성도 가르친 거야. 그리고 거기 보면은 성도가요, 성 이래. 성도들이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해버려. 성도가 이건 막 666 받는 성도를 가리킨 거야. 성도라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래버려. 14장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래버려. 누구든지 666 받을 거래. 그래서 12절에서 이래요. 예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거는 성도를 가리키거든요. 요게 이제 주님 오실 때 육체 구원 받을 자들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야. 거기 한 절밖에 없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래요. 차라리 666 받느니 요 때가 차기 전에 죽어서 낙원 들어가는 게 복이다 그러는 게 일곱 가지 복 중에 하나야. 아멘? 아멘. 그 14장 13절 얘기요.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소리가 666 얘기하다가 바로 얘기하는 거야. 왜?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니까? 지옥 산채로 들어가니까 차라리 때가 차기 전에, 이게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돌변하기 전에 죽어버리라는 거야. 근데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돼? 이게 문제야. 이게 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거기다 있어. 왜냐면 이게 바로 돌변을 하나. 하나님이십니다. 돌변을 하나. 이 돌변을 하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광야 출애굽 1세대 백성들한테는 출애굽 2년 2월 20일 날 이때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해 버려. 이쪽에서는 내출하게 달라면 다 줘. 근데 여기 날짜 지내다 보다 갑자기 똑같은 거를 했는데 갑자기 죽여버린다니까. 이 새끼들 원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도 그냥 막 쐬려버려. 이때부터 막 죽여요. 이게 하나님 제가 보니까 갑자기 막가파가 되버려. 막가파. 막가파가 뭔지 알라면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광야 2세대 백성들한테는 홍해,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부 직전에 진을 치고 70일 후에 들어가거든. 요때 갑자기 돌변하셔. 언약을 두 개를 갖다가 이래. 호랍의 언약, 모압의 언약 두 개를 갑자기 있다가 요 모압의 언약을 갖고
율법책을 만들어가지고 법규하고 같이 요단강 건너라고 해버려. 아멘. 이거 없이는 생명책에서 지운다고 해버린다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 또 나와, 그때. 자, 이때 그렇고 이제 초림 때는 언제 세례요한 때가 차는 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해버려. 내 새끼라고 했다가 갑자기 치욕자식 이래버려. 막갚으라니까 하나님. 날짜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나팔절이 불리는 순간, 이방인의 때가 신약시대가 차는 순간 하나님이 돌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돌변해버려? 갑자기 돌변을. 이 돌변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깨닫고 봐야 은혜 하나님과 심판 하나님이 이게 추로 말하면 공정하게 있어야 이해돼요. 이게 은혜만 전하다보면 심판은 이만큼 가 있네. 그럼 뺀다. 그냥 뭐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면 헬렐레 하나님이야. 이래도 흥 저래도 헬렐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대. 그 다음에 반대로 되면요 뭔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무서운 하나님, 벌주 하나님. 그래가지고 어떤 분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 두려움 가운데 하는 분 많아. 내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 벌 주는 거 아닌가, 내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래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괜찮아. 은혜만 갖고도 하나님이 다 봐줘. 좀 있으면 이제 돌변하려면 이렇게 추를 맞춰야 돼. 맞춰가지고 이 하나님 우리가 알고 나면은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운데 이래요. 미리 준비한 자는 안 무서운데 아이러니가 뭐냐면은요, 이거 심판에서 전혀 모르는 분들은 무사태평이야. 무사태평. 뭐 자기하고 상관없는 자로. 아이러니라니까. 그래서 이 돌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이게 바로 구속의 원리인데, 뭐냐면은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야. 이걸 보고 회개라고 해. 회개 못하면 전부 다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모세 때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이거예요. 홍해 건너 믿음 후에 요단 건널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아멘. 이 피가 거기서 피가 진짜로 보여요. 유월절 피를 바르고 홍해 건넜듯이 요단강 건널 때도 똑같이 피 갖고 건너라고, 피라는 단어는 빠져있지만 똑같은 거 갖고 와라는 장절이 있어. 요건 진짜 아까워서 내가 안 해줘. 여호수아 4장 내가 어떻게 여호수아 4장 23절이라고 어떻게 말해. 너무 아까운데. 그렇게 되는 거. 피가 쌍피야. 그 다음에 초림 때는 짐승피를 믿는 믿음 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 이 짐승피가 뭘 상징하냐면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후에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화합해야 되는 거야. 이게 초림 때 사건이야. 그래야 돌변하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절대 돌변 안 하셔. 나를 어떻게 해주냐면 이 돌변하는 게 아니라 승격시켜준 거야. 신분을. 종의 신분에서 자녀 신분으로. 이제 우리한테는 제 이름 때는 예수 피를 믿는 믿음 후에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가져. 이거를 영구원 받은 믿음 후에 육체 구원 받을 믿음을 화합하는 순간에 승격돼버려. 또 신분이 어떻게 아들의 신분에서 신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돌변할 때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이거 보고 타락이라고 그래. 타락되느냐 승격되느냐는 꼭 말세 때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성경을 보실 때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왜 어디는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지, 어디는 왜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지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요 안 돼버리면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행위에다 맞춰가지고 다 이래. 집사님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천국 못 가요.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 못 가. 그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예?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보세요. 또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고개를 들라 구석이 갖고 왔다고 또 머리를 들라고 해요. 막 이렇게 공갈 협박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목사님들을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때를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알아야만이 돌변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돌변하느냐. 돌변하죠. 신분을 승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깨닫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